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넷플릭스가 만일 일론 머스크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워크 정책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흑인으로 만들 거다. 주인공을 흑인으로 삼을 거다. 이런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presented by 넷플릭스. 미국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여러 가지로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SEC에서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트위터를 인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증언을 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아,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있다. harass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법 재판, 뭐 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This case is obviously corruption of the law. 사법을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다. 조작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아니면 이런 식의 사법적인 기소, 재판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 해드렸고, 트랜스젠더 이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 보시면요. 페루에서요. 트랜스젠더. Non-binary, intersex people들을 mentally ill, 정신 이상자로 규정을 했답니다. 정신 이상자로 규정을 했대요. 2024년 5월 15일자 보도입니다. 대단하죠? 페루가 legally, 법적으로 transgender, non-binary를 mentally ill, 이 사람들은 mentally ill, 정신 이상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몇 번이나 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별은 두 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 그 나머지는 다 BS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고, 다른 하나는 멘탈리 1이다.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페루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정신 이상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그래서 이것도 텔레그래프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도의 방향은 그 시각은 조금씩 다르죠? LGBTQ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위를 합니다. Trans Power, Protect LGBTQ. 인권을 보호하라. 근데 이짤 보세요. I'm a lady. 나 여자야. 나 숙녀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우, 뭐죠? 그리고 National Review 보도 보면요. 영국에서요. Transgender Child.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요. All gender restroom이라는 거 가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쓸수 있고 여자도 쓸수 있는 그런 화장실 많이 볼수 있고. 여기 보시면 LGBTQ 행사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제 페루 같으면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정신 이상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All gender restroom. All gender restroom. 표시는 다양합니다. 이런 표시. 한쪽 다리는 바지 입고 있고, 한쪽 다리는 치마 입고 있고, 뭐, 이런 표시도 있고요. All gender restroom. 대만에도 이런 all gender restroom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all gender restroom. 그리고 여기 whatever라고 써놨어요. Just wash your hands.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손은 잘 씻어라. 뭐 이런 것도 써놨어요. 자, 오늘의 topic. WHO 조약. WHO 조약. WHO 조약이 5월 27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WHO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WHO가 각국의 보건 정책에 우선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팬데믹을 선언하는 것도 WHO. 그런데 팬데믹을 언제 해제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권리나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그 팬데믹 조약에 의하면 각국에 대해서 백신 정책도 WHO가 enforce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 제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도 보시면요. FDA가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bird flu 팬데믹이 올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ird flu 팬데믹이 오면 미국인 4명 중 1명을 죽일 수 있다. 와, 엄청 겁주는 거 아니에요? 5월 9일 날 FDA가 발표를 했네요. 미국인 4명 중에 1명을 죽일 수 있다고? 월드 플루 팬데믹이 오면 이렇게 될수 있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O가 이런 것 때문에 이 팬데믹 조약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WHO의 팬데믹 트리티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 나라별로 이걸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대규모 시위 열렸던 거 제가 보도해 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이런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도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WHO 트리티 반대하는 시위를 4월 중순에 했었죠. 슬로바키아도 WHO 팬데믹 조약 거부한다. 영국도 WHO 팬데믹 조약 거부한다. 사인 안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US State Attorney General, 22개 미국 주 검찰총장들이죠. WHO 팬데믹 트리티 우리는 거부한다 하고 있고요. 플로리다에서도 WEF 어젠다 거부한다 라고 발표했고요. 이태리에서도 fake lab grown meat, 가짜 그 육류 있잖아요. 그리고 insects, 곤충을 파스타나 피자에 넣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뭐 진짜 고기나 이런 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먹고 일반 사람들은 lab grown meat, 가짜 육류 아니면 곤충 이런 걸로 단백질 섭취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태리가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파스타나 피자에 가짜 육류나 대체 육류라고 하죠. 가짜. 근데 여긴 아예 fake lab grown meat라고 했어요. 곤충 넣는 거 금지 시켰습니다. 또 여기 텔레그래프 보시면요. We must stop the pandemic treaty. 나이젤 파라지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어요. 우리는 팬데믹 조약 절대로 거부하고 스탑 시켜야 된다. WHO가 영국을 컨트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글로벌 백신 트리티 이거 사인하는 거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 백신 맞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거부한다라고 영국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WHO 팬데믹 트리티가 5월 25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거 참 큰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The Guardia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WHO에서 이 나이젤 파라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미스인포메이션을 퍼뜨리고 있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너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WHO 조약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이제 위험성을 알리는 이런 글이나 영상을 못 올리게 돼요. 왜? 센서십에 걸리게 됩니다. 그 센서십의 권한을 WHO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통과되면 저도 이런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벌써 WHO가 나이젤 파라지에 대해서 이 브렉시트 당의 당대표잖아요. 당대표였죠. 이 사람에 대해서 spreading misinformation,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6월 달부터 이거 통과되면 이런 거 전해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시위를 하니까요. 팬데믹 트리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은 속지 마라. WHO 트리티는 계속 원래대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가 중요시 됐다면 앞으로는 bio security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national security에서 bio security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이거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란 말을 agreement로 바꿀 거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트리티를 agreement라고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공화당 중심으로 의원들이 WHO 조약 절대로 사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WHO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가입했죠. 아마 트럼프가 재선하면 바로 또 탈퇴를 할 겁니다.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대해서요.
자, 이 팬데믹 조약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censorship, 검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배넌, 이 사람 트럼프 전략가죠? 이 사람도 WHO가 desperate, 절박하다. 지금 빨리 팬데믹 트리티 통과시키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일 트럼프가 되면 이거 다 흐지부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desperate attemp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요. 자, WHO 팬데믹 트리티 통과가 되고 나면 오스트리아의 주권이 없어진다. 그리고 메디컬 폴리스 스테이트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의료 정책에 있어서 거의 폴리스 스테이트가 될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이 WHO 트리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ing WHO control over government. 각국에 우선해서 WHO가 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 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 WHO pandemic treaty not acceptable.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인디펜던시가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Not acceptable to UK government. 영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 주권을 내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죠. WHO 조약 통과되고 나면요. 이제 뭐 백신 맞아라 라고 하면 다 맞아야 됩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는 뭐 이러이런 이유로 안 맞게 제가 할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이나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컨트롤 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 일본, 호주,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팬데믹 트리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움직임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